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 다슬기 잡는 거 찍는 거야. 아, 다슬기가 하나씩 집으니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봐. 지금 여기 내가 10분째 돌아다녀서 잡았는데 지금 요거밖에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아, 대책이 안 섭니다. 대책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슬기 왕창 잡을 수 있는 방법, 10분에 1000마리 잡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쉽게 잡는 방법은 일단 뭐 저기 아버님께서 들고 계신 거면 충분합니다. 바가지. 바가지. 그리고 죽새. 여기 있다. 뭐 찾았어요 다슬기? 다슬기요? 일곱 개? 벌써 시작하자마자 7개 주신 거예요? 어. 알맹이도 크다. 오, 이네 이것보다 더 빨리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 이렇게 아버지께서 들고 계신 이거 바가지. 그리고 족대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거 이걸로 어떻게 해요, 아빠? 바가지로 커놓고, 응. 족대로 건지고. 다 잡았네, 다 잡았어. 10분에 1000마리. 가봅니다. 10분에 1000개. 10분에 1000개? 가봅시다. 다슬기 엄청 많다. 이게 검은색이 다 다슬기예요, 여러분들. 엄청 많죠? 여기 돌 위에 바닥이 다닥다닥 붙어 있네. 이렇게. 신기해, 신기해. 자, 이제 바가지를 이용해서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족대가 있고. 바가지로 물살을 일으켜주면 됩니다. 갑니다. 많이 들어갔다. 맞죠? 많이 들어갔다. 예. 20개 들어간 것 같은데. 자, 다시 옆으로. 이동. 자, 갑니다. 벌써부터 한우콘 됐네, 한우콘. 와, 쬐까마다, 쬐까매. 자. 아, 잠깐 동안에 다슬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들 아까 물속에서 잘 보셨죠? 한번 얼마나 잡혔나요? 여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짜잔! 잠깐 잊었는데 이만큼 있네요. 한 20마리 잡은 것 같은데 벌써? 다슬기 엄청 많은데요, 아빠? 맞지?
있어. 어우. 다색이 봐요. 오, 이거 봐. 엄청 많죠? 아빠, 이거 100개 되겠는데요? 100개? 100개 넘을 것 같다, 야. 100개 넘을 것 같죠?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엄청난데? 야, 역시. 바가지를 잡으니까 장난 아닙니다. 아빠, 오늘 라면 먹어야죠, 라면. 다슬기 라면. 다슬기 라면 좋지. 좋지, 좋지. 다슬기가 끓이면 파란색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 국물에 라면을 끓이면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라면을 먹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선생님, 들어와봐. 우리 선생님. 오, 야, 야. 일로와, 일로. 괜찮아, 들어와도 돼. 잘한다, 잘한다. 와. 이제 수영을 하네.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홀딱 찾았다, 콩순이. 잘했어, 잘했어. 응. 콩순이 수영 잘하는구나. 들었어? 힘들었나보다. 숨차나봐. 너 살쪄서 그래. 살이 너무 쪄서 그랬어. 너무 잘 매여가지고 얘가 살쪘거든요. 아유, 수영 잘한다. 잘한다. 홍순아, 쉬고 있어. 수영 되게 잘한다. 잘하네. 지금 아버지랑 한 15분, 2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안 하고 저희가 그냥 막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반동이 정도 되죠. 크기가 이만한데, 한 이만큼. 그러니까 한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엄청 많다, 아빠. 엄청 많지. 와. 손으로 하나 둘씩 주스려가. 이게 손으로 하나 두 개씩 주스면 한두 건도 없는데 바가지로 하니까 몇 번만 하면은 한 30마리씩 들어오니까 딱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요. 왜? 가슬기 라면 많이 드셔봤어요? 가슬기 라면은 처음이야. 아버지도 다슬기 라면은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다슬기 국물을 끓이면은 뭐 색이 나온다며. 그렇게 우러나니. 파랗게. 그게 또 간에 좋다고. 간에? 파랗게 우러나는 게. 네. 간이 정말 간 안 좋은 사람들. 해장하려고도 먹겠네, 그러면. 간에 좋대요, 여러분들, 간에. 여긴가? 아무튼. 잠깐만. 여기에 좋대요, 여기 간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국물이 끓으면은 파랑색으로 변하죠. 맛있겠다. 우리 빨리 끓여서 먹어봅시다. 이거요? 뜨겁다. 네네네네. 맛있어요? 비린내 나지? 진짜 비린내인데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어. 얼마나 비린내? 먹어야 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지 또 어떤 맛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많이 비질 않아요? 먹기 전에 색깔 보여드릴게요, 색깔. 순간 색깔을 보여드린다는데 이렇게 파랑색, 연한 파랑색, 초록색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쌉쌀하고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이게 비릿한데 쌉쌀하면서 약간 해장국에 들어간 맛있을 맛, 그런 느낌이죠. 그걸 뭐라 그러지, 약간 구수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양념이 안 돼서 그래? 괜찮은데, 약간 막 그렇게 못 먹을 정도 아니네요, 아까. 좋은데? 무슨 맛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야말로 국물이 끝내줄 것 같아. 먹어봅시다. 국물도 좀 먹고. 라면이 좀 파래진 것 같지 않니? 라면이 좀 파랗다, 맞아. 어때요, 아빠? 야, 맛있네. 맛있어요? 빨리 먹어봐야겠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가족이라면 맛있네. 어우. 아, 맛있는데요, 이거 아빠? 와! 국물, 국물. 아, 야, 국물 장난 아니에요. 와. 야, 어떻게 국물이 이렇게 맛있어질 수가 있지? 야, 이게 라면에 다슬기가 이게 엄청 잘 어울리네. 다시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보세요. 진짜 이게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슬기로 끓인 라면이요. 국물이 맛있으니까 국물 다 뿌고 있어. 와, 국물 진짜 미쳤다. 진짜 엄청 맛있다, 이거. 아, 부족하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슬기 10분에 1000마리 잡기 그리고 다슬기 라면도 우리가 먹어봤는데 맛있는데요 아빠? 맛있지? 아버님께서 국물을 진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막 제가 말할 때도 막 자,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라면에 다슬기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인정합니다. 진짜 맛있었죠? 그 정도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매운탕도, 라면 매운탕도 나름대로 맛있다. 개운한. 맞아요. 개운한 맛이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다슬기를 진짜 많이 잡긴 했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와. 안에 또 소독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이게 한 10분당 10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크기가 작아가지고 좀 키우겠습니다.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키워야죠, 여기에다가. 자, 우리 다슬기 친구 집에 보내드릴게요. 이게 좀 작은 거는 좀 더 잘해야지. 자연으로 가요. 야, 잘 크겠다, 잘 크겠다.